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25만 명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 증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25만 명에게 납세 고지서와 과세 대상 물건 명세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 21만 명, 1조 235억 원에 비해 인원은 25만 명으로 19.5%, 세액은 1조 2213억 원으로 19.3% 늘어났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토지 및 주택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의 토지의 경우에는 5월 말경에, 주택의 경우에는 4월 말경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택 및 토지의 경우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해 로그인한 후 각 항목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납세 의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인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이 각각 별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은 9억 원, 다주택자 보유자의 경우에는 6억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나대지 등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이 해당되겠고, 그리고 상가 건물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원이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 납부를 비롯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중 500만 원까지는 수수료 1.2%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올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분납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1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이 아니고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부동산 세액과 농어촌 특별 세액이 각각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후 매달 1.2%씩 60개월간 중과산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배너를 활용하면 종부세 납부 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 상담 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서 자기 작성 프로그램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신고서와 부속 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들은 원칙적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